when you, 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7: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vil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back.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0일 중동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문제국제회의에서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수석고문이 중동평화안은 이스라엘의 총선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문제국제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유지하고 있는 EU의 핵협상 탈퇴를 촉구하며 이라는 새로운 홀로코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폴란드에서 열린 중동문제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에서 이란의 공격에 매일 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리아 골란구원을 공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가자지구 국경지역에서도 또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는 추세입니다. 17일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자발리아 인근 국경에서 시위 도중에 보안펜스 너머로 급조 폭발물을 던져 군인 한 명이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문제국제회의에서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수석고문이 중동평화안은 이스라엘의 총선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큐슈너 중동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9일 이스라엘 총선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안인 세계의 거래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큐슈너 보좌관의 설명을 들은 한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에 따르면 그가 평화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지만 유추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외교관은 이 평화안이 이스라엘 선거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담은 파일을 큐슈너 선임 보좌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측은 그간 미국 행정부가
부당하게 이스라엘에게 편향돼 있다며 해당 평화안을 거부해왔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평화안이 팔레스타인 측의 요구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수립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나빌 아부 루딘의 대변인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평화안 없이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측은 14일 중동문제국제회의에 불참했고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불참이나 대표단 격하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동문제국제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유지하고 있는 EU의 핵협상 탈퇴를 촉구하며 이란은 새로운 홀로코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4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연합국가들에게 이란 핵협상을 탈퇴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서 열린 중동문제회의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동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이란은 영내에서 야심을 갖고 새로운 홀로코스트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파괴하기 위해 특별한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그는 살인적인 혁명 정권 이란에 협조하는 것은 유럽연합을 약하게 만들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거리를 더 넓히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란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는 더욱더 강경해질 것이라며 이란과 유럽연합을 압박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충돌하는 것은 중동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대치하지 않고서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후티반군,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칭하는 3H는 실제적인 위협이지만 이란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중동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밤 바르샤바에 도착해 아랍 국가 외무장관 10명과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며 반이란 아랍 전선과의 연합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인 오슬로 협정의 발판을 마련한 1991년 마드리드 평화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아랍 고위관리들이 만난 자리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의 갈등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사절단을 바르샤바 회의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폴란드에서 열린 중동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에서 이란의 공격에 매일 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리아 곤란구원을 공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문제국제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전용기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곤란구원의 공격을 감행했고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한 모호성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제 공격을 포함해 우리는 이란을 막기 위해 항상 작전을 펼치고 있고 영내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은 11일 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쿠네이트라 지역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나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동원해 사용하지 않는 폐병원과 인근 관측소를 공격했고 사상자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기자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국경 인근에서 작전기지를 세우려는 이란군 민병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까지도 시리아 내 이란의 군사 행동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공습 사실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이러한 기조의 정책은
이스라엘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대부분 폐지됐고 시리아 공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서도 또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는 추세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자발리아 인근 국경에서 시위 도중 보안 펜스 너머로 급조 폭발물을 던져 이스라엘 군인이 부상당해 이스라엘 군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군인 한 명이 급조 폭발물에 부상을 당하자 탱크를 동원해 하마스 초소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목에 파편상을 입은 해당 군인은 에쉬켈론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이스라엘 군과 가자지구 시위대가 충돌해 팔레스타인인 19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하마스 보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하마스 보건부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시위자들 중에는 머리를 다친 사람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들이 보안 펜스를 넘으려다 이스라엘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틀 전에도 파이프 폭탄에 이스라엘 국경 경찰 한 명이 다리에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들어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서 시위 도중 보안 패스를 파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2월 초 가자지구를 완전히 둘러싸는 높이 6m의 아연 도금 철제 펜스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에 따르면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동정심과 자금 원조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